요즘 그 아이들이 놀 공간들이 참 다양해지는 거죠. 네. 우리 어렸을 때랑 뭐 차원이 다르죠. 어떠세요? 다양한 캐릭터 전시회, 뭐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또 아이들 생일 파티도요. 거의 뭐 키즈 카페에서 모여서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딸은 지금 몇 달 후가 자기 생일인데도 벌써부터 이번에는 어디서 할까, 엄마? 이러고 있어서. 야, 이거 진짜 부모 노릇 하기도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은요 또 초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또 학원을 또 많이 가요.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나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초등학생들 요즘 놀이터에서도 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참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요즘에 그 아이들 너무 일찍부터 뭐 공부며 막 준비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부모한테 맞춰 그걸. 예, 사실은 아이들 때는 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놀면서 밖에서 새로운 좀 뛰어놀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상상력도 키우고 아이들하고 관계 속에서 배울 것도 많고 이런데 너무 좀 뭐 교육, 사교육 이런 데 좀 잡아두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은 좀 스럽습니다. 네. 예. 저녁에 그 밖에서 놀고 있으면 딱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게 밥 먹어라. 맞아, 맞아요. 찾아 나서잖아요. 그거 훅 뛰어들어와서 밥 먹고. 진짜 그래야 되는데. 아, 그립네요. 이 공부도 좋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경험들을 도서관에서 참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나볼 도서관이 바로 그런 도서관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은 어린이들의 놀이터이자 각종 그 상상력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송파 어린이 도서관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오늘도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뭐 키즈 카페 같은 거. 키즈 카페. 그렇죠. 키즈 카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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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여기가 도서관이군요. 네. 우리 집 옆 도서관. 아파트들 바로 옆 상가에 있네요.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앞에 길가에 딱 있습니다. 하, 보기 좋다. 아유. 그러네요. 학원 갔다가 잠깐 정말 놀이터처럼 들리는 곳이 도서관이네요. 안녕하세요. 도시의 도서관 문화를 탐구하는 메타사서 이용훈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곳엔 천국이 없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스윈번이 한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이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상상력을 펼치며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공간. 오늘은 송파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어린이가 아니어도 들어가도 되죠? 예, 네, 들어갑니다. 아, 컬러부터가 벌써 어린이들이 좋아해. 노란색에. 송파구는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곳은 그 가운데에 세워진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고 마루로 된 도서관에 들어서니까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마치 꿈동산에 온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 만큼 책꽂이도 낮고 예쁘게 꾸며져 있어 공간이 아주 환합니다. 방 이름도 아이들에게 맞게 아롱방, 다롱방, 슬기방, 이야기방 등 아주 재미있게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지트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들은 그러네. 바닥에 어머, 앉거나 눕거나 야,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도서 등 성인 도서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송파 어린이 도서관을 소개할 때 어린이들의 신나는 책방학관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방학관은 곡식을 빻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네의 소문과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지요. 그 이야기는 책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집트 상형 문자를 활용한 고대 문명 이해하기 세계사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송파구 관내에 있는 공방들과 연합하여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송이파파 탐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와 부모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북스타트 사업을 개관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스타트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도 책꾸러미를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사실 이집트학이라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셨는데 네. 또 그걸 바탕으로 파피루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또 책을 쓰게 되신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문자와 문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있죠. 그리고 문자는 문명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학부 때 상형 문자가 전공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 모든 자료가 다 4000년에서 5000년 이상 된 그런 고문서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이 다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나 신바드의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지금 현대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집트의 전래동화라든지 이집트의 이야기들은 참 많이 너무나 부족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상에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정인 출판사랑 연락이 되어서 출판을 감행하게 되었고요. 이게 사실은 시리즈가 7권이에요. 7권인데 제가 너무 힘에 붙여서 네 그래서 지금 5권으로 올해 5권 발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책 특징은 사실 상형 문자의 원본이 그대로 쓰려져 있어요. 그리고 읽을 때 거기에 상형 문자 단어들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미있게 네,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또 관심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혹시 도서관에서 지금 네.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을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송파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요.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 사실 어디 가서 배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사실 이 상형 문자 배우기는 어른과 어린이의 눈높이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린이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와, 너무나 너무나 재미있게 잘 배우고 있어서 참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실 문자와 문명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없으면 그 문명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문명이 문자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명과 문자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듣고 싶어요. 작가님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어떤 것들을 더 배웠으면 좋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지요? 네, 사실 이 이야기 지금 여기 도서관이잖아요. 송파 어린이 도서관인데 여기에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은 사실 문자가 인류 문명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서 정말 이 문자에
소중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4대 고대 문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고대 4대 문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아이들에게 현대 문명이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문자,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문명이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대 문명까지 우리에게 영향 공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살짝 우리나라는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송파 어린이 도서관의 자리를 빌어서 그런 기초, 기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작가님의 그런 뜻과 그런 노력이 시청 좀 바라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죠. 네. 그림책 작가들의 워낙 그림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는데요. 아하. 네. 네. 어우, 꿈에 따라. 책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죠. 20여 년 전에는 어린이를 위한 전용 도서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어린이 도서관이 확산되는 초기 시절인 2009년에 설립된 송파 어린이 도서관은 그 이후 많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과 어린이 전용 도서관의 모범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인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게 맞춘 전용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도서관은 지금껏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서 뭐 책을 찾는 것조차 얘는 미션처럼 생각을 하고요. 여기 와서 이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편하고 해서 자주 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1층에 가면은 또 이제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뭐 아이 뭐 교육에 관하든가 뭐 요리에 관하든가 뭐 저희 뭐 여행 같은 그런 저희가 좋아하는 딱 그런 수준이 있어서 그런 책도 종종 빌리고요. 아이 이제 여기 자주 오니까 일단 놀러 오는 겸 도서관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휴관일 말고는 매일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애들이 이제 크면서 같은 책을 막 엄청 오래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책이 있는 이 도서관에서 매일 새로운 책을 애들이 원하는 만큼 빌려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줄까 걱정이 되시지 않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책들을 골라 알려주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어린이 도서연구회, 어린이 책 시민연대, 그리고 작가들이 모인 그림책 협회 등에서 늘 좋은 책들을 골라 알려주고 있으니 그런 목록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송파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세상을 배워나가는 곳으로 사랑받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야. 야. 혹해서 보고 있었네. 네. 야, 도서관 실내가 저렇게 알록달록하고 예뻐요. 네. 아이들에게 놀이터만큼 재밌는 곳이. 그렇죠. 네, 그리고 저게 뭐 길가에 있기도 하고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어서 진짜 그냥 지나가다 들렸다가 또 딴 데 가고 가다가 또 와서 아까 이제 학원 갔다가 오다가 들리기도 맞아요. 하고 뭐 그러니까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복 받았어요. 예. 맞아요. 네? 그 일반 도서관은 조용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 아이와 함께 가기가 좀 꺼려질 정도로 네 그런 것 같은데 송파 어린이 도서관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뭐 편안하게 왔다 갔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아까 그 이집트 상형 문자 배워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색다른 체험을 해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참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색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송파 어린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예. 인기가 많다라는 거겠죠?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어린이 전용 도서관들이 뭐 계속 있고요.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아이들의 눈에 맞춰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웃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1년에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해서 그런데 뭐 그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100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고요. 이것도 다 아이들도 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영유아부터 뭐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다 다르거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한 1년에 한 1만 명 막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뭐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약간 이제 주저하는데 뭐 곧 끝나니까 또 네. 다시 이제 도서관을 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책을 읽는다는 게 뭐냐? 특히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거는 그 몸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오감을.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을 읽는다는 게 단지 그냥 문자만 읽는 게 아니고 책을 드는 것부터가 만지고 크기 같은 거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감도 있고, 후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읽어주시면 거기에 청각도 있죠. 그리고 같이 이제 또 그림도 따라가면서 시각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같이 있으면 이렇게 가족과 부모와 이렇게 심장을 통한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교감.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읽는, 뭐 읽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같이. 보거나 같이 또 읽어주거나 네. 또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네. 것들이 좋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아니 저도 뭐 이제 책 읽는 게 또 워낙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은 정말 막 오바해서 온갖 연기를 해가면서 이제 읽어주기는 하는데 얼마나 잘 읽어줄까? 그렇긴 한데 이게 빈번하게 자주는 이게 맞아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모인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먼저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좀 꾸준한 독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아, 그게 사실 진짜 굉장히 어렵죠. 네, 힘들어요. 부모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렵고 네. 그런데 사실은 약간 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 안 읽는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럴 때 읽기가 얼마나 좋아요. 네. 사실은 그럴 때 이제 좀 스마트폰 같은 거 좀 내려놓고 한번 이제 책도 좀 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좀 시간 내서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책 굉장히 이제 많은 책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 아마 책이 알아서 자기한테 오지 않을까? 읽어달라고. 명언이다. 책이 알아서 나에게 온다. 예. 그리고 늘 책을 좀 이렇게 가방 같은 데 조그만 책이라도 네. 늘 넣고 다니면 네. 기회가 있으면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눈이 띄어야 돼. 네. 책 읽는 환경을 그렇죠.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갖고 있다가 시간 좀 나면 잠깐씩 읽고 뭐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겠다 바로 막 이렇게 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많이 읽겠다 그러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네? 제대로 읽었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동네 도서관을 활용하는 네. 거죠. 네,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 나들이를 통해서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여기는 딜라이브. 지금까지 김효진 씨 그리고 이용훈 도서관 문화비평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